이거를 이제 좀 잘라서 다시 유튜브에 올리려고 그래요. 너무 많으니까. 주식 투자 기회는 주가 변동성. 주가 변동성만 오면 그냥 나가 떨어져. 무서워. 시장에, 그래서 시장의 변화를, 투자 기회는 주가 변동성에 있다. 주도주를 어떻게 잡고 가는 거냐? 주도주를 잡아야 돼. 아까 더너피님. 주도주가 뭔지를 알아요? 자, 그럼 더너피님한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주도주가 전문가 방에서 나는 주도주가 뭔지를 배웠다. 그러면 1번. 나 배운 적 없다. 2번. 트레이더 방에서 주도주를 한다고요? 다 잘라버리고 조금 올라가면 무서워서 못 삽니다. 수익을 깔고 주도주를 사는 거예요. 못 사요, 절대로. 무서워서. 에코프로 올라가니까 벌써 두려워서 사지도 뭐 추천도 안 나가. 그거는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까 이제 하면 안 되고 다른 거로 사지. 바닥에서 급등 나가는 거. 주도주 알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주도주가 뭔지도 모르는데 뭘. 수많은 투자 전문가들이 주도주가 뭔지도 몰라. 어떻게 잡는 방법은 더더욱 몰라. 많이 올라가면 그때 가서 주도주를 해. 그걸 누가 몰라. 그런 건 누구나 다 아는 거지. 실제로 그래요. 왜? 그럼 제가 어떻게 알아요? 계좌를 보면 알아. 여러분이 들고 오는 계좌를 포트폴리오 짜갖고 들고 온 계좌를 보면 이 사람이 주도주를 샀는지 안 샀는지 금방 알아. 그래서 저는 주도주를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주도주를 어떻게 잡고 어떻게 나가는 건지. 이번에도 책 소개하면서 공부 좀 가르쳐주려고 우리 일원들 다 읽으라 그랬습니다. 무료방송에서 지난번에 가르쳐줬는데 그래서 알아들은 사람은 공부를 할 거고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은 또 역시 똑같지 뭐. 아, 책 읽기 싫어. 나는 공부 싫어.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 변화를 빨리 간파하고 그에 맞는 투자법을 행하는 거예요. 실행을 해야 돈이 되겠잖아요. 주식 4년 만에 처음으로 주식책 사서 읽고 있어. 멋있습니다. 진짜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래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힘들어도 절대로 이해가 안 된다고 뒤로 넘어가지 마세요. 다시 읽고 그러지 마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요. 가격 나올 때까지 끝까지 읽고 다시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읽다 보면 내가 이해 못했던 것이 두 번째 읽을 땐 또 이해가 확확 들어오거든. 그게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또 이런 방법도 있죠. 빠른 속도로 내가 지금 만약에 100페이지 읽었다 그러면 앞으로 가서 1페이지 다시 100페이지 읽고 다음 또 넘어가고 다음 또 다시 앞으로 가서 또 100페이지 읽고 다음 들어 이렇게 나가는 방법. 이거는 더 좋은 방법이겠죠. 근데 시간이 무진장 걸리죠. 빨리 읽어야 되니까. 그죠? 예. 네. 그죠? 자, 좋은 겁니다, 진짜로. 시장의 상승 국면에 들어서 실적 장세가 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약세 마인드로 투자를 강한 종목을 담지 못하고, 아까 더너피님이 얘기하는 바로 그런 거예요. 약세 마인드로 투자를 강한 종목을, 강한 종목이라는 건 뭐야? 올라가는 종목이잖아요. 그러니까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그죠?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게 유리한 거예요. 떨어지는 종목을 사게 되면 물타기 하다가 거지 되는 거예요. 벼락거지. 그래서 투자를 강한 종목을 담지 못하고 있다면 계좌 수익률은 10중 8구 형편없을 가능성이 높다. 100% 상승, 200% 상승하는 종목은 절대로 계좌에 없습니다. 제 말이 틀리나요? 맞을걸요? 대중은 좋은 경우든 나쁜 경우든 현재 상황이 계속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처럼 변화하려고 그러질 않아요. 사람은 변화를 싫어해요.
안정적인 걸 좋아하죠. 인간은 원래가 그런 겁니다. 다가 변모를 해야 내 계좌도 달라지고 인생도 달라지는 건데 내가 변화하는 걸 싫어해요.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가 그 전에 이제 친하게 지낸 형님하고 공부하다가 야, 넌 공부 때려치고 대본에 직업을 바꿀 수 있는 생각을 어떻게 한 거냐? 참, 난 함부로 그거 못할 것 같은데 넌 지금 틀리다.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안 되면 변화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살아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야, 그게 쉬운 게 아니야. 그 형님은 아직도 의사야. 공부하다가 안 되니까 포기했어. 아직도 의사예요. 자, 좀처럼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부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을 당하고 나서야 마침내 변화가 온 것을 마지못해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그게 무슨 얘기냐? 깡통이 나보고 나서 변화하려고 덤벼. 그 전까지는 절대로 안 변화하려고 그래. 깡통이 나보고 나서야. 저도 깡통이 나보고 나서는 변화했죠. 그죠? 그렇게 또 변한 거예요. 직업이 또 바뀐 거예요. 그죠? 시장이 약세 국면에 들어도 실적 개선되는 종목 위주로 리밸런싱을 하라고 그러면 못해. 왜? 손실 난 게 두려워서. 어느 업종에서 주도주가 나가는지도 모르는 채 수익 내는 거 쉽나 어렵나? 어려운 거거든. 진짜로 어려운 거예요. 제가 아무리 얘기해봐도 여러분이 그러니까 당장 그 하나 얘기를 예를 들어서 남들은 아무도 안 살 때 남들은 무섭다고 그럴 때 한미반도체를 여기서 사고 나가잖아. 우리 유리원들을 제가 여기서 추천해서 나가잖아. 요날 산 건데 요날 딱 정확히. 야 가자. 이거 좋은 일 벌어진다. 에이 전문가님 뭐 반도체 이거 경기 안 좋다는데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 사야 돼 이거. 매수 들어가서 지금 얼마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에? 이걸 보는 눈을 키워야 되는데 이런 걸 어떻게 해? 모르는데. 수익이 얼마예요 지금 현재? 예, 한 번도 8949 안 했다면 345%가 나 있어야 돼요. 그럼 아까 188%는 얼마예요? 여기 계좌에서 188% 보여줬죠? 여기 지금 와 계시니까 추가 매수한 거예요. 188% 추가 매수한 거라고. 이런 걸 여러분이 할 줄 알아야지. 예?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하니까. 그죠? 에? 시장 변화가 오는데도 나는 변하지 않으려고 그래. 그저 장기간에 상승하지 못하다가 본전 오면 얼른 잘러. 아이고야 이거 웬 떡이냐. 본전 왔다고 잘라버리고 있어요. 더 살 생각은 꿈도 안고. 아유 지겨워. 내가 더 이상 지겨웠으니까 잘라야 된대. 전문가 방에서도 뭐라 그러죠? 야 더 이상 본전 안 올 거니까 빨리 차 실어 나가야 된대. 차, 웃기지도 않아. 기업을 분석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분석을 할 생각은 안 하고 이제 본전 왔으니까 빨리 잘라야 된대. 더 이상 잘못하면 본전 안 올 거니까 빨리 자르래. 이런 순 엉터리 같은 사람들. 어느 업종에서 주도주가 나가는지는 알지도 못해. 그죠? 시장이 가는데 거꾸로 투자해. 뭐 ETF 그죠? 인버스를 사라든지. 아니 시장이 가는데 거꾸로 가는 인버스를 왜 삽니까? 죽으려고?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이 뭐 1000포인트를 아니 20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갑니까? 엉터리들 전부 다 여러분들 잘못 믿는 것들 믿음이 잘못됐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시장의 변화를 읽고 대중심리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자신의 마음을 비판적으로는 냉정함도 필요한 거예요. 자신을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시장이 자신을 통제해 주길 바란다? 그래서 시장이 가면 나는 돈 벌고 시장이 안 가면 돈을 못 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내가 자신만을 통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어떤 종목을 살 건지를 스스로 분석하고 할 수 있을 때까지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전문가가 여러분을 다 돈 벌어주는 거 절대 아니야. 제발 좀 정신 차리세요.
주가가 올라가면 왜 올라가는지, 얼마나 들고 갈지, 너무 많이 올라갔다고. 그걸 누가 알아? 이건 너무 많이 가서. 아니, 어디까지 올라갈지 알 수 있는 걸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피터렌치 예를 들은 거잖아요. 아무도 모른다. 그 업황이 살아서 가면 더 많이 갈 수 있다. 그것이 버블이 터질 때까지 가는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은 그런 거는 안 믿고 뭐만 믿어. 뭐 너무 많이 갔다고 잘라야 된다나, 무슨 뭐 더 이상 안 갈 거라고 잘라주고 뭐 순 엉터리 같은 얘기들입니다. 다 안 맞는 얘기. 그래서 증시에서 보러 가보면 펀드 매니저 나와가지고 뭐 아 이거 저평가니까 사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얘기. 아까 삼성생명 같은 저평가니까 지금은 앞으로 뭐 이 기업이 뭐 어떻게 뭐 아니 보험업이 지금 좋아질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제가 볼 땐 보험업은 이제 포화 상태야.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은 없으면 없지. 대한민국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면 그건 괜찮은 거지. 그렇지 않다면 끝났어. 잠시 좋아졌다 말아졌다, 좋아졌다 말아졌다 이 정도지. 그것이 앞으로 업황이 좋아져서 갈, 만약에 삼성생명이 저기 중국에 가서 중국 사람들을 무진장 가입시키고 싶다 그러면 그건 무조건 가입해야죠. 사야지. 그렇지 않다면 살 이유가 없잖아요. 이런 걸 여러분이 분석해 본다면 아, 아니야. 그리고 지금도 삼성생명 싸다고 뭐 PBR로 따지면 뭐 가치 투자래나? 그래, 삼성생명 가치 투자인가? 얼마나 싼가? 가치가. 자산 가치가 얼마인가 한번 보자. 삼성생명 자산 가치가 0.35야. 벤저민 그램이 말하는 PBR 그저 0.6보다도 반토막이야. 너무 싸네. 가치로 따지면. 자, 그러면 가치가 싸니까 퍼도 6.56이야. 평균 퍼가 14인데, 16인데. 그럼 퍼도 평균도 안 되고 가치도 상 0.3 너무 싸니까 이거 사야 됩니까? 돈 안 벌고 싶으면 사세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 돈 벌기 싫어요. 그럼 나 이거라도 살래요. 전문가들이 추천하면 너나 사세요. 그러고 안 사면 되잖아. 주가가 왜 오르는지를 알아야 되지. 그죠? 아, 전문가님 시황이나 해주세요. 맨날 시황 디딧다 하던 사람이 여러분들을 완전히 깡통으로 내몰았잖아. 뭐 차를 끌고 다니면서도 시황 얘기하고 뭐 미국의 뭐 저기 기준금리가 얼마가 되고 뭐 또 저기 뭐예요? 또 뭐 10년물 국채금리가 뭐 얼마가 돼서 뭐가 어떻게 되고 맨날 시황 얘기하다가 여러분 종목 추천했다가 다 깡통 만들어 치는 58억 챙긴 사람 아니야. 저도 그거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참 개인 투자들이 시황 너무 좋아한다. 그 별 볼일도 없는 거, 맞히지도 못하는 거, 맨날 똑같은 얘기 반복하는 거. 오늘도 나와서 10년물 국채가 어떻게 되니, 뭐가 어떻게 되니, 금리가 올라서 뭐 중국 경제가 그저 뭐 부동산이 폭망해가지고 뭐 어떻게 뭐 이자율이 올라가고 우리 환율이 너무 올라가서 백날 얘기하면 그게 뭔 도움이 되냐고. 제 말이 틀려요? 그게 무슨 도움이 되냐고요. 내가 어떤 종목을 사서 어떻게 들고 가서 저 기업이 돈을 잘 보니까 내가 들고 가면 돈을 벌겠다. 이런 거는 물어보지 않아. 오로지 시황만 물어보고 있다니까 진짜 투자자들이. 안타까워 저는 보면. 어떤 종목을 사서 어떻게 들고 갈 건지, 제가 왜 사야 되는지. 야, 이 기업이 앞으로 실적이 더 좋아질 거래. 돈을 더 잘 벌 거래. 그러면 난 들고 가보니까 진짜 주가 가고 있잖아. 그죠? 주가 가고 있잖아. 그러면 진짜 돈이 잘 벌었네? 그러면 그죠? 주가 가네? 나 안 팔어. 안 팔았더니 돈이 커졌네. 야, 너도 갔냐? 신고가. 어제 또 추가 매수 들어갔더니 지금 슬슬 올라가고 있네. 이게 주식이잖아요. 주식. 여러분들은 그런 거 안 물고. 이 주식 기업의 펀더멘털이 어떻게 변할 건가요? 업황이 어떻게 변할 건가요? 과연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보험이 영업이 잘 될 가능성이 있나요? 이런 걸 물어보고 아니면 검색을 해보고 그 다음에 판단을 해서 아유 나는 안 사. 너나 사라. 그러면 되잖아요. 제 말이 틀려요? 공부를 그래서 주도주는
자, 여기 또 써 있죠. 주도주가 갈 때는 얼마 간다? 2년 내지 3년 동안 상승하는 거야. 너무 많이 올랐어. 그러니까 사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엉터리가 어딨냐고. 하나만 보여줄게요. 천기누설. 자, 그러면 얼마나 갔는지 보시죠. 2013년에 한샘이 리모델링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강남에서 이게 2013년부터 몇년 갔나 보세요. 1년, 2년, 3년. 2년 반 동안 상승을 했어요. 근데 너무 올라가서 사지 말아야 된다고요? 정배열에서 정배열까지 가잖아요. 너무 많이 올라서 사지 말아야 되는 그런 엉터리 얘기가 어딨냐고. 공부를 너무 많이 안한 거지. 주도주로 공부하랬더니 뭐가 공부하는지 아세요? 상장 폐지된 종목 한 개씩 놔뒀다가 그걸로 주식 공부한대. 이런. 제가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다 팔아다가 빨리 상장 폐지된 게 빨리 팔아다가 어떻게 해요? 불쌍한 사람 기부나 좀 해주세요.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이 불쌍한 사람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돈을 더 부자로 만들어 줄 겁니다. 제가 그랬어. 오죽 답답해서. 그죠? 펀더멘털이 바뀌면 새로운 주도주가 등장하는데 그 주도주를 모르니까 시장에 그런 에코프로가 이렇게 해서 무진장 간 거. 쌍고점이 나와서 뭐 끝났대나. 개똥 같은 소리예요. 쌍고점이 나와서 끝나기는 더 올라갔잖아. 그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한미반도체 더 가잖아. 여기 너무 많이 올랐다고, 여기서부터 너무 많이 올랐다고, 고평가라고 자르라고 그러잖아요. 자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됐어요? 솟구치고 더 나갔지. 지금은 얼마야? 뭐 기관이 뭐 저기래가지고 뒤에서 뭐 조작을 해가지고 이거 그저 광고로 효과해서 너무 고평가니까 잘라야 된다고. 근데 외국인들이 왜 그렇게 많이 사는 거야? 기관이 그랬다고 지금 외국인이 왜 사는 거야? 앞으로 돈벌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사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삼성전자나 죽어라 사는 거지. 떨어지는 거. 아이고, 삼성전자가 좋아. 삼성전자가 나돈 벌어줄 거야. 이번에 나오는데 보니까, 지난번에 310만 명이었어, 삼성전자가. 이번에 그 삼성전자 그 소유자가 얼마나 되나 확인해 봤더니, 566만 명으로 늘었대. 삼성전자가 566만 명. 그러면 제 방에 있는 유료원들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들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 명도 없어. 제가 다 팔라고 그래서. 한 명도 없어, 진짜로. 신기하죠? 제 방에만 없어. 삼성전자 갖고 있는 사람이.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갖고 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시장 변화가 이렇게 될 때, 여러분 좋은 종목을 들고 가면, 반도체 소부장 기업이 간다고 여러분한테 끊임없이 얘기했습니다. 제말 듣고 여러분이 샀으면 지금 수익이 나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걸 볼줄 모르니까, 어디 가서 사는 거죠? 삼성전자, 세상에. 본전 온다고, 삼성전자에 본전 온다고, 42만 원만 오면 본전 찾으니까 다른 종목으로 교체한다고 그랬는데, 다시 떨어져 버린 거야. 에? 제 아는 사람이 오프라인에 사장이 삼성전자에서 팔라고 그랬거든. 조금만 더 올라가면 42만 원 복구하면 이제 완전 본전이래. 그러다가 다시 무너진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안 팔았으면 어떻게 돼요? 또 마이너스가 2, 300만 원 됐겠지, 또. 에휴. 제발 좀 팔아다가, 이때, 그죠? 팔아다가, 6월달. 하, 저 한미반도체 사라고 가르쳐 줬거든. 그렇게 갈줄 몰랐어. 한미반도체, 그죠? 팔아서 여기서 샀으면 수익이 이만큼 커졌잖아. 이해 가요? 삼성전자 팔아다가 이만큼 수익이 났는데, 얼마? 예, 90%. 삼성전자 들고 있었더니 다시 마이너스로 더 갔어. 이게 주식이라는 거예요. 볼줄 모르면, 그죠? 이것도 이렇게 올라갔다고 너무 많이 갔다고 하이닉스는 사면 안 된대네. 예? 어떤 전문가가 나와서 하이닉스는 지금 반미반도체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까 지금 사면 안 된대. 근데 여기서부터 이만큼 올라간 거야, 90%가. 엉터리들. 순 엉터리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주식을 가는지 알아야 됩니다. 공부하셔서 제대로 된 투자를 해야 여러분이 가는 종목이 뭔지, 왜 가는지를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 안 하면, 그죠? 쟤는 뭐 우리 유련들 끊임없이 왜 가야 되는지를 설명했기 때문에 다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진짜 우리 유련들이 다 들고 있나? 한번 조사를 해볼까요? 자, 한미반도체 유리원들 갖고 있나? 전부 한번 1번 한번 눌러보세요. 1번 눌러보세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은 다 들고 있잖아, 우리 유리원들은. 신기하게, 그죠? 네? 그런데 누가 파는 거죠? 무료 회원들만 팔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죠? 다 들고 있잖아, 이거 봐요. 저렇게 많이 들고 있냐? 아유. 그러니까 수백 프로 나는 동안, 그죠? 아, 다 샀어? 이야. 일이 네 개야? 본인 거, 아내 거, 딸 거, 아들 거. 이야, 대박이다, 대박. 아유. 단타 치다가 3억 3천 까먹고. 정신 차렸다. 돈 많이 벌었다. 그죠? 우리 비중이 제일 많아. 유강봉님은 비중이 제일 많아. 황금물고기님, 더가짱님, 권일택님 다 들고 있어. 또 유강봉님도 비중이 제일 많대. 신나지? 그럼 역배열 나올 때까지 가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하고 잠시 또 10분 쉬었다가 또 가겠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제대로 하세요. 어느 전문가를 가더라도 공부하고 투자해요. 그래야 여러분이 이깁니다. 두 번째 가기 전에, 그렇죠?